어떻게 보면 또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나 반가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한테 또 이제 연락을 해 주셨지만 이야기를 겪은 게 있으시다고 했어요. 예, 거의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이야,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진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 약도 사진을. 이거 두장다 같이 띄워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네네. 이 약도가 있어야지 조금 보기가 좋군요. 예. 잠시만요. 예. 집 구조, 그러니까 집에서 있었던 일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부터 먼저 하실 거예요? 그큰길 있는 거? 아니, 그 전에 다른 거 조금 얘기하고 그 본론 들어갈까 하는데, 그뭐 미리 띄워놓으셔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요거는 제가 잠깐 숨겨놓을게요. 그거 띄워달라고 할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자, 그럼 이야기 편하게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즐겨보고 있고요. 네, 항상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유, 많은 고맙습니다. 영상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릴 얘기는, 네. 거의 제가 겪은 일입니다. 네. 겪은 일이고, 이때가 아마, 한 80년, 지금 얘기는 80년 전, 바로 전 얘기일 거예요. 1980년 바로 전. 1998년이나 99년. 저희가, 마을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큰 마을, 작은 마을 나눠진데, 저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거든요. 그 사이에 논이 있고. 근데 그쪽에서 살다가 큰 마을로 이사하면서 옛날 서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서당은, 지금 보면, 어른이 돼서 보니까 좀 작은데, 어릴 때는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네, 서당이요? 예, 서당. 훈장님 살던? 애들, 그렇죠. 왜? 애들 가르치던 서당. 왜? 서당으로 이사를 와서 계속 이제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네.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데, 저도 이제, 많은 걸좀안 좋게 보고, 누나도 많이 안 좋게 보고 하는데, 누나가 굉장히 좀 깔끔한 편이에요. 매주 일요일마다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청소를 하기 싫어갖고 어린 마음에, 서당으로 원래 도망가서 자고 그랬어요. 일요일 날에. 그래서 서당에 가서 자는데, 서당은 빛이 좀잘안 들어와요. 문을 활짝 다 열어놔야, 문세 군데를 다 열어놔야, 빛이 들어와서 이제 좀 많이 밝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서당을,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고, 네. 그래서 되게 뭐 개방 안 합니다. 그게 책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깜깜한 서당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는데, 이제 깔판이 없으니까, 빈 곳이라 네. 비료푸대 아시나 모르겠네. 비료푸드 알죠? 네. 예. 비료푸대를 가서, 하나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누워서 쪽잠을 잤어요. 네. 새우잠. 네네네. 새우잠을 자는데, 뭐가 볼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잠 깼는데도, 비가 오나? 어릴 때. 네. 비가 오나? 근데 밖에 빗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갖고, 아, 이상하다. 여기 비가 새나 보다. 그래갖고, 비료포도들을 살짝 옮겨갖고, 다시 누웠더니, 또, 제 볼에, 또 뭐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 이건 비가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 해갖고, 볼을 비벼서, 손으로 비벼서 냄새를 맡을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네. 피비린내가 나서 뻘쭉 그 순간 일어나갖고, 얼른 문을 열고 제 손을 봤어요, 얼굴하고. 근데 손을 아무리 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른 나왔죠, 그 서당에서. 네. 네. 서당에서 나와서 이제 서당하고 방하고 이제 다 붙어 있으니까, 와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떻게 누나가, 좀안 좋은 일로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야, 19살에. 예. 예.
근데 누나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캔디라고. 아, 들장미소녀 캔디인가? 예. 예. 그거를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방에 많이 그려서 붙였어요. 막 이렇게 그려서 본인이 크게 그려서. 네. 그래서 누나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방을 제가 쓰게 됐죠, 이제. 네. 제가 이제 그 방은 누나 방을 쓰게 됐는데, 누나 방을 쓰면서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다 떼었어요. 예. 다 태우고, 했죠. 근데, 누나랑 저랑 어릴 때는 다 만화를 좋아하니까, 책장이 낮은데, 책장에 만화책하고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가 그 누나 방에서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많은 책이 다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책이 다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꽂고 별일 아니게 자고, 또그 다음날도 자고 일어나면 여지없이 다 넘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렸으니까 내가 잠버릇이 고약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도 모든 책이 다 넘어와 있고.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당분간 아버지 방으로 가서 아버지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같이 잤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릴 때부터. 잤죠. 그래갖고 괜찮겠지, 이쯤 되면 괜찮겠지 하고 오랫동안 자다가 다시 누나 방으로 와서 다시 잤어요. 다시 잤는데 여지없이 책이 다 넘어와 있더라고요. 책이요? 예, 그 많은 책이. 아, 이거, 그래서 이건 내가 잠버릇이 아니라 이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래, 눈치를 챘죠. 근데 제가, 누나하고 사실 별로 어릴 때 사이는 안 좋았어요. 왜 살았을 전에. 형제들 다 그렇죠. 어릴 때다 뭐,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 생각에 계속 잤어요. 계속 잤는데 책이 넘어오는 횟수가 좀 적어지더라고요. 넘어오는 거는 넘어와요. 횟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학교 뭐 그때 한 2학년 그럴 때니까 어리죠. 이제 15막 그러니까 밤에 무서워서 화장실 오줌도로 안 가요. 거의 문 열고 그냥 마당에다 싸버려요. 소변이 마려워도 밖에 안 나가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마당에 싸버려요. 이거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다 어릴 때 그렇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싸는데 웬만해선 또 오줌도 참아요. 아침 될 때까지. 웬만하면 참아요. 근데, 저는 밥 먹을 때도 물을 안 먹고, 밥 먹고 난 뒤에도 물을 안 먹는, 어릴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거의 물을 안 먹는데, 하루는 자는데 너무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마루로 기어갔어요. 기어갔는데 부엌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옛날 그 스위치는 거의 똑같았을 거예요. 똑딱이. 똑딱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스위치가, 뚜껑이 깨져갖고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기가 올까봐 더듬더듬해서 조심해서 해야 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그 스위치 위치를 찾고 있는데,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시골 부엌 아시죠? 다 나무 이렇게 갖다 놓고, 세워놓고, 아궁이에 불 때는 그런 부엌. 그래갖고, 스위치를 찾다가, 잠깐 그쪽을 봤어요. 잠깐 그쪽을 봤는데,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랑. 근데,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뭐 귀신이 뭐가 무서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마주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확 주저앉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부드득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소리에 깨갖고 나오신 거예요. 예? 나와서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귀신을 본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어른이니까 제 말은 뭐 그렇게 신빙성을 안 가지는 거죠. 별로 신빙 안 하시고 괜찮을 거야.
이거 내가 뭐 잔캐네 잘못 봤어. 그래갖고 저는 그냥 그걸로 넘겼죠. 네. 네. 그걸로 넘기고 그 집에서 이제 어쨌든 좀뭐 거의 자잔자잔 하느라고 안 좋은 일이 갖고 결국은 다시는 이사를 갔어요. 네. 예, 이사를 갔고 이사를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사회로 나왔죠. 학교를 그만두고 네.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왔다가 이제 시골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네. 시골로 돌아가서 그 마을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다시 살아보려고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도가 좀 필요한데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띄워드렸고, 집 구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예. 딴게 있어요. 그 마을의 길 구조인데요. 네. 예. 그 길에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가로등이 워낙 많죠. 시골에도.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띄엄띄엄 하나 제가 그때 띄엄따마 하나 있었어요. 네. 띄엄따마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이미 제가 1년 후에 이제 그러니까 중3 나이죠. 이제 중3 나이에 그때가 83년도일 거예요, 아마. 네. 83년도에 동네 아주머니가 귀신이 홀렸다.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다 궁금했죠. 귀신이 홀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 귀신이 홀린 사건이 어떻게 됐냐. 우리 바로 윗동네인데, 네. 되게 여름에 애들이, 한 오전 10시나 11시 되면 더우니까 이제 냇가로 멱을 감으러 많이 가요. 네. 예. 멱을 감으러 갔는데, 애들이 귀신을 봤다고 한두 명이 아니고 너댓 명이서 마을로 다 뛰어서 도망온 거예요. 네, 응? 내과에서. 그 동네 예, 내과에서 귀신을 봤다 해갖고 다 동네로 뛰어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애들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이 너무 강하게 여러 명이서 진짜다 가보자 해갖고 갔어요. 네. 그 현장에 가니까 거기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 키 작은 아주머니가, 그때만 해도 비녀를 꽂고 있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시골에서. 예. 앉아서 머리를 빗으면은, 엉덩이 밑에 깔릴 정도로 머리가 길어요. 예. 예. 이분이 논에서 온 흙탕질에 머리고 뭐고 얼굴이고 뭐고 온몸이 다 논흙 지능 있죠, 논흙. 예, 논지능. 예. 예. 애들이 한참 멱을 감고 있는데 그 논에서 손을 뻗어서 기어서 애들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우와, 사람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진짜? 그분은 아주머니였죠. 우리 그 동네 동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근데 예. 애들은 너무 무서워서 자기 동네로 가서 어른들을 얘기해서 어른들 데리고 가니까 어차피 이웃이니까 원 동네가 아니고 그 시골은 거기 윗동네, 아랫동네, 저 밑에 동네 다 알잖아요. 딱 네. 보니까 이거 바로 우리 길 건너 동네 아주머니인데 해갖고 동네 아주머니를 데리고 그분을 모셔와서 깨끗이 씻긴 거예요. 예. 깨끗이 씻기고 다시 단장을 해서 우리 마을로 데려와서 그 집에다 이제 모시다 왔죠. 모시고 왔죠. 네. 근데 귀신은 홀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소문에. 근데 이 아주머니가 회복을 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한 달이나. 예. 네. 일어나서 말을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한달 동안은 동네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미스터리에 남은 거죠. 귀신이 걸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네. 근데 이 아줌마가 이제 회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약도에 보면은 빨갛게 볼펜칠이 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귀신 출몰 지역, 아, 구역. 예. 네. 옛날에는 시골에서 담배 농사를 다 지었어요. 담배 농사를요? 예. 다 모든 집이 웬만해서는 담배 농사 다 지었어요. 네. 그랬고 담배를 지푸로 해갖고 다 엮어요. 다 엮어서 건조실이라는 곳에 거는데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요, 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밤늦게까지. 네. 물론 술도 한잔하면서 하죠. 이제 힘드니까. 낮에 담뱃잎도 따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집으로 다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 사는 분 집에서 그 담배 찐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담배 피우는 거를 담배 찐다 그러는데, 담배 찐 작업을 하고 나오는데, 되게 그 동네 사람들은 시골 가면 몇십 년씩 다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웃들이. 네. 근데 처음 보는 여자가 그 자리에서 그 길, 우리 말이 사실 그게 정중앙이거든요. 네. 그 위로 반, 아래로 반인데, 정중앙이에요. 근데 그 부분만 쭉, 뭐야, 마을이 서로 안 보여. 꺾어지는, 딱 꺾어지는 부분인데, 네. 응? 그 부분만 저 윗길이 안 보이고 아랫길이 안 보여요. 딱. 오, 그 근데 그 부분만. 부분에서, 예, 딱그 부분만 그래요, 집이. 네. 그길 구조가.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아줌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래서 그 여자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아, 이게 더운데 뭐, 우리 집 가서 어차피 한잔 하셨는데 한잔더 하시고 가시죠. 이러길래, 이 아줌마가 처음엔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자니까. 몇십 년 동안 살아도 이 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가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집에서 한잔 하자는데, 아, 이 동네, 이 여자가 아랫동네야, 윗동네야, 모든 그 시골 아줌마를 다 하는데 처음 보는 아줌마라. 계속 극구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아, 안 된다. 나 집에 갈 거다. 아, 일도 피곤, 일도 해서, 낮부터 일을 해서 피곤하고 간다니까. 굳이 손을 잡고, 아유, 한 잔만 하시고 가시지 하고 끌고 가더래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줌마가 좀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한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선배 어머니이자 제 후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 잘 아는데. 이 아주머니가 마을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더래요.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야, 어차피 윗동네고 뭐다 아니까 마을 위쪽에 어느 누가 사는지 아는데, 처음에 따라가는데 마을 끝 부분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통과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갖고 어디로 가시냐? 여기가 마을 끝인데, 그러니까 아유,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집 있어. 그냥 봐봐. 아, 근데 이 아주머니는 의심을 하면서도 하도 극복해갖고 거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근데 마을을 벗어나서 한 50m를 올라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의 구조는, 마을 위에 끝에 보면은 500년 묵은, 그때 당시에 500년 넘은 어른 네다섯 명이서 한아름 해야, 그 나무가 지금도 있거든요. 어른 다섯 명이서 여섯 명이서 안아야 그 나티나무를 안을 수 있을 그 정도 와, 굴레예요. 두껍네요. 예,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것을 거기까지 지나서 저 위로 자꾸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무서워서 나는 그만 돌아가겠다. 못 가겠다. 들어가서 돌아가야 되겠다니까 그 여자가 원추더니 돌아서더래요. 돌아서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서운 귀신이 서 있더래요. 우와, 그 순간 어떻게. 자기는 거기,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길게 늘어져서 뭐 깨끗한 편은 아니고 뭐 어쨌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돌아섰을 때는 그 아까 전에 그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서, 뭐, 어디로, 마을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오검이 저려갖고,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무서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소변도 뭐, 실례도 했겠죠, 어쨌든. 했는데, 이 귀신이, 정말 자꾸 말을 시키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간다고 버티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니, 그 아주머니가 아니고 그 귀신이 손을 잡고 끌고 다니는데, 산이고 들이고 온갖 등굴이고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도착한 곳이 긴 다리가 하나 있더래요. 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라. 자사지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산속하고 그렇게 뭐 넝쿨 그런 사이도 끌려다닌 것도 힘들었는데 그몇 시간에 끌려다녔더라고. 몇 시간을 끌려다녔는데. 근데 어디에 도착해갖고 보니까 그 다리가 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줌마가 안 뛰어내리고 버텼다는 거예요. 남자도 뛰어내리기 무서운 다리를 여자한테 뛰어내리라니까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그럼요. 이 아줌마가 버티니까 너무 무서운 형상으로서 무서운 말투로 당장 죽여버리겠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줌마네가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렸대요. 어쩔 수 없이. 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갖고 뛰어내리긴 뛰어내렸는데 살아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헤엄을 쳐갖고 살려고 막 버팅하고 뭐 잡히는 대로 막 헤엄을 치고 갖고 하다가 자기는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고요. 그 헤엄을 치다가. 네. 그래, 헤엄을 치다가 정신을 잃고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날 정오까지 정신을 잃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끌려간 곳이 윗동네 하필 또 그게 저희 논이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헤엄친 곳이 강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논이었어요. 논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온 천지의 진흙에 뒹구는 거 아니야. 본인은 강이라 생각했지만은 그게 사실은 강이 아니고 논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잡히는 대로 벼고 뭐고 다 쓰러뜨리고 자기는 거기서 헤엄을 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그 다음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그 논에서 기어 나왔을 때는 눈만 깜빡거리는 온몸에 새까만 재색 회색 진흙에 눈만 깜빡이는 그 비녀도 뽑아졌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 몰골로 논에서 기어서 나오니까 애들한테는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 귀신 그럼요. 모습 몰골이니까. 예. 네. 응? 그 아주머니가 우리 말에 했던 몇명안 되는 비녀를 꽂고 다니는 머리 굉장히 긴 아주머니였어요. 예.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 못살 거다. 귀신한테 올리면 오래 못 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회복하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야, 예, 구해주는 이야기인 것 건강하게. 같네요, 뭔가? 예. 근데 그분은 남들은 뭘 하든 간에 본인은 분명히 귀신을 따라, 이제 귀신, 그 처음에는 사람이었고, 등을 돌렸을 때는 이제 귀신이었다. 근데 자기가 그 귀신을 이길 힘이 없고, 그 무서운 공포를 못 이겨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 얘기가 동네 사람이고 윗동네고 다 알려지니까, 이제는 그 우리 동네에서 그 골목, 그 꺾어지는 부분을 늦게는 잘안 다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서울에 어디 가서 있다가 좀몇 개월 있다 왔는데, 우리 선배가, 야,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여자 동창 어머니가 또 겪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밤늦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미 그 아주, 전에 그 아주머니가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다, 뭐 저렇게 해라.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선택한 거는 예방 차원에서 옛날엔 시골엔 다 성냥가게, 큰 성냥가게 있어요. 성냥이 가득 들어있는 성냥가. 그걸 주머니에 넣고 일을 하러 갔다가 혹시라도,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때는 저게 유행이 됐죠, 이제. 주머니에 성냥걸 갖고 다니는 게일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 아줌마가 또딱 오는데 거기서 처음 보는 여자가 거기에 서 있는데 이거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가려면 지나가야 되니까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지나갔더래. 지나가는데 뒤에서 저기요, 말하는 순간 성냥을 꺼내갖고 계속 불어붙였대요. 성냥으로 계속 예, 성냥을 불어붙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성냥불
계속 연달아 이제 이어서 붙이는 거죠. 네. 여러 개를 이어서 붙이면서 자기 집에 돌아갔다. 예. 그 얘기를 이제 선배가 해주더라고. 니어 나가 있는 동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게 다 가로등을 세워버렸어요. 거기다가. 어둡게 안 하려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다 가로등을 세웠어요. 가로등을 세우고 이후에는 별 일이 없었죠. 그게. 네. 근데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한 20년 넘게 떠나셨죠. 네. 근데, 사촌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 예. 그리고 사촌 형은 곤지암에서 사니까, 이제 곤지암에서 내려가고, 저는 이제 평택에 있으니까 평택에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형이, 저한테 이제 뭐, 부조금 들어오는 거 맡기고,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상을 치렀어요. 이제. 아, 네. 큰엄마가 아니고, 큰아버지. 네. 큰아버지 상을 치렀는데, 상을 치르고 다 마무리한 날, 그날 낮에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네.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부설부설. 그래서 이제 큰 집에서 마무리를 다 하고, 저는 친구가, 시골에서 전빵이라고 그러죠, 전빵. 구멍가게. 네, 경상도에서 구멍가게. 이제 전빵이라는데 구멍가게 하고 있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맥주나 한잔 먹고 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 귀신 출몰 지역에서 보면은 큰 집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네. 한 30m 밖에 안 돼요. 그 큰 집에서 나와서 맨 밑에, 큰 길이라고 써있는 맨 밑에 이제 전빵이 있으니까. 네. 들어가서 이제 친구랑 맥주 두 병을 마셨어요. 이제 친구하고 수다 떨면서. 근데 그 친구는 술을 못 먹으니까. 네. 저는 이제 지방에, 아니, 서울에 있다가, 아니, 평택에 있다가, 내려가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수다 떨고, 저는 올라왔죠. 올라오는데 빗솔비를 맞으면서 올라오는데, 네. 저는 그때는,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네. 까맣게. 그래서, 가로등도 있고, 하고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왔는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한 네. 새벽 2시가 됐을 거예요, 2시. 그래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고개를 돌리고 그쪽 이제 우리 큰 집 방향으로 딱 가는데, 이 사람이 벽에 두 손을 뒤로 벽에 붙이고 등에 기대고 있다가 벽에 네. 탁 튕기면서 나오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네. 아유 오늘 아예 큰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관심이 크시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근데 여자가 아니에요. 네. 남자예요. 네. 그 남자 지금도 그 얼굴을 제가 생생해요. 그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건 귀신이 아니고, 네.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람 얼굴인데, 누굴 닮았냐면, 원빈 나오는 아저씨 있죠. 원빈 나오는 거기, 아저씨요? 예, 용화. 예, 네, 아저씨. 그 형사 두 분 중에, 갸름한 형사가 있고, 약간 넓적한 형사가 있어요. 그 형사를 닮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분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얄쌍한 사람이랑? 그래서 예, 예. 약간 얄쌍한 사람이 아닌 넓적한 사람을 닮았어요. 근데 예. 예, 넓적한 사람을 닮았어요. 네. 근데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가 예. 이 동네에서. 근데 의심을 안 했어요. 크게. 네. 왜 의심 안 했냐. 내가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됐고 네. 누군가가 이사로 왔겠지. 그럼요. 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이사 왔겠지. 그래서 이사 오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네. 아, 그래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심이 크시죠. 아니에요. 뭐 나이도 차고 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신 거
술을 한 잔도 했었는데 저희 집에 가서 술을 한잔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유 괜찮습니다 거절했어요. 네. 아유 괜찮아요 거절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 동네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도 술 한잔하고 오는 길인데 네. 예? 같이 만났으니까 술을 한잔하러 가시죠 그런 거 해갖고 자꾸 부탁조로 약간 강압적인 부탁조 예. 예? 그러지 마시고 아유 한잔하세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 가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부탁을 거절을 못해서 결국은 그래요 갑시다 집이 어디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먼 곳이 있지 않아요 바로 근처에. 바로 앞집 그 귀신 출몰하는 곳 바로 앞에 그거 보면 문 1, 문 2, 문 3 그려놓은 약도가 있을 거예요 귀신 출몰 지역 그 집으로 딱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제가 어떻게 아냐? 제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집이 빈집이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빈집으로 있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빈집이란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엔 망설였어요. 여기 빈집인데요? 이게 빈집이잖아요. 제가 이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한번 같이 갑시다. 간단하게. 그랬더니 옛날에 시골에 때 대문이 아니고 나무로 촘촘촘촘하게 만드는 석가래 대문이 많았어요. 그 문을, 석가래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갔죠. 그 사람이 앞장을 서고. 제가 따라 들어갔고 제가 따라 들어갔는데 그문 보면은 마당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문이 있을 거예요. 딱 보이면은 그 문을 열고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저보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약도를 다른 걸로 띄워드려야 되죠? 예, 괜찮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잠깐만, 저도 약도를, 그 문을 1, 2, 3을 적었는데, 잠깐만요. 이거 맞네요. 석가래 대문. 집 구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이거 두 개밖에 안 주셨는데. 아, 제가 그림을 못 찾겠네. 두 개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림. 집 구조라고 돼 있는 거, 석가래 대문. 지금 이렇게 이거 그거 맞잖아요. 그거예요. 해주세요, 빨리. 근데 들어가는 그 대문에서 그 마당까지 한 10m는 돼요. 10m. 그에 들어가서 이제 시골에 가면은 다 봉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봉당. 봉당이 뭐냐면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 한 2, 30cm 높게 해가서 비가 신발에 젖지 않고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고 그런 곳이 있어요. 봉당. 거기서 신발을 그분도 없이 벗고 나도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상 차려올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 기다렸죠. 근데 의심을 못했어요. 왜 의심을 못했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 부설비 내리고 옷도 웬만큼 젖어 있고 부설비가 내렸는데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근데 어두운데 오래 있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와, 10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그 의심할 찰나에 이 사람이, 조그만 쟁반에다가,
나무로 된 과자 상자 같은 이렇게 쟁반을 떴던 거 있어요. 그거 네. 가면은 그래서 맥주 두 병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맥주 두 병을. 그래서 맥주 두 병을 놓고 안주를 해왔으니까 드시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맥주를 마셨어요. 한 병. 두 병째 마셨나? 어째 마시는데 졸음이 너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마셨더니, 뭐, 낮에 그, 상 치르는 것도 힘들고, 제가 해갖고. 그래서, 잠깐만 눈을 붙일까? 아니야, 그래도, 여기 왔는데 또, 안 되지. 근데, 잠이 넘어오니까, 이두 갈래에서, 두 갈래에서 안 되지. 남의 집에서 자면 안 되지. 이두 갈래에서 근데 잠을 못 이기겠다. 그래서, 잠깐만 눈을 붙이자. 그래갖고 누웠어요. 새우잠 웅크리고 누웠어요. 오래 못잔것 같아요. 비를 맞고 와서 추워서 잠이 깼어요. 그게 오래는 못잔것 같은데, 눈을 떠갖고 정신을 차렸죠. 일어나서, 아, 이 사람이 안주를 해, 이 남자가 안주를 해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이러면 안 돼. 제가 껐다 가서 앉았어요. 20분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엌하고 연결된 마루 그쪽 문이 있어요. 또. 그쪽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었어요. 부엌에서 뭘 하고 있나.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문을 딱 여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서 이제 제가 현실을 느꼈어요. 어? 온 천지가 깜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안주를 만들면 부엌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부엌도 깜깜하고, 제가 있는 방도 깜깜하고, 온 천지가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뭐, 다리라도 떠야 뭐가 보이죠? 달도 없지. 비도 오지. 그래서, 저는 또, 어릴 때부터 또 담이 세갖고, 뭐 도망가고 뭐 이런 건좀 없어요. 그 마루로 걸어가서 부엌을 봤어요. 부엌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을 봤어요. 없어요, 사람이.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 집에서는 사람이 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 가서 보고, 그때까지도 제가 귀신을 만났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귀신을 만났다는. 그래서 내가 술 마시던 방으로 왔죠. 술 마시던 방으로 와서 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 그냥, 아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돌아온 문 있죠. 그 문을 활짝 열고, 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발로서 신발을 찾았어요, 발로서. 발로 바닥을 막 문지르면서 신발 찾는 거 아시죠? 막 찾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이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래, 찾다가, 아니야. 내가 혹시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부엌 문하고 정면 문 말고 그 중간에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내가 이 문으로 들어왔나? 해갖고, 그 문을 열고 또 발로 찾았어요. 없어요, 신발. 없어요, 신발. 내가 분명히 마당 정문으로 신발을 벗고 돌았는데 그 사람이 안 내렸어.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갔죠.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귀신 나오는 맞은편에 바로 제 차를 세워뒀거든요. 차에서 가서 잘까? 한 집에 가서 잘까? 망설이다가, 아니야. 차에서 자야, 아니, 큰 집에 가서 자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큰 집으로 갔는데, 시골은 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꽉 찼고 저쪽에 꽉 찼어요. 뭐 형제들, 뭐 자녀들 해갖고. 꽉 찼어요. 그래갖고 잘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신발도 없고, 그래서 사촌 형 신발을 신고,
차에 가서 자야 되겠다 하고 사촌형 구두 신고 차에 와서 잤어요. 네. 이제 비는 계속 밤새도록 내린 거죠. 구슬비는. 네. 그래서 어쨌든 차에 잤죠. 그래서 차에 자는데 누가 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촌 여동생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신 딸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오빠 밥 먹어.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날이 밝은 거예요. 날이 밝아서 와서 밥을 먹었죠. 이제 밥을 다 차려놨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사촌 여동생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먹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 사실은 흥충이하고 내 친구하고 술을 먹고 올라오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떠서 보니 겨울 안에 올라니까 신발을 못 찾겠더라. 그래 와이프한테 신발을 찾으러 가자 했더니 이 사촌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오빠 그거 빈집이잖아. 오빠 거기 빈집이잖아. 아니야. 오빠 어제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남자가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오빠. 없어 그 집은 빈집 오래됐어. 옛날부터 오빠도 알잖아. 오래됐던 거. 나도 아는데. 그래서 그러면 밥을 먹고 같이 신발을 찾으러 가보자.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사촌 여동생은 설거지하고 일이 많으니까 못 가고 와이프하고 제 와이프하고 갔어요. 갔는데 석가래 대문이 열려 있어요. 살짝 열려 있어요. 많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사람이 안 사니까 마당에 풀이 얼마나 자랐겠어요. 무덤 높이까지 그 위에까지 풀이 자라갖고 잔뜩 마당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갔으니까 풀은 쓰러졌겠죠. 들어가는 길에 나오는 길도 쓰러져 있고. 근데 두 사람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제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풀이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저 혼자 걸어 들어간 거예요. 저 혼자서. 근데 그걸 와이프가 봤어요. 저하고 같이 갔으니까. 분명히 둘이 같이 들어왔는데 왜 풀이 한 사람 것밖에 안 쓰러져 있지? 나온 것도 하나밖에 안 쓰러져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발을 이제 찾으러 갔으니까 신발이 목적이니까 신발을 딱 보니까 제가 들어갔던 문이 있죠. 그문 앞에 가지런히 그다 있는 거예요, 운동화가. 신발이 그것도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런히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렇게 발로 비비고 찼던 운동화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런히 나와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제가 발로 그 봉당을 막 비볐잖아요. 이제 신발 찾느라. 그 흔적을 봤어요.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휘저은 발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가서, 반대문을 가서 밖에서 보니까 여지없이 이제 발로 막 하고 찾은 게다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못 가게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발이 없으면 못 가겠지 했던 거. 아, 그치. 맨발로 갈 생각을 무서우면 하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하기 힘드니까요. 저는 그 놀라지도 않고 덤덤하게 그냥 그날 뭐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뭐 나는 공포에 떨지도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와이프하고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내가 저 문으로 들어가서 저 문이 열려 있을 거야. 밖에서 열수 있을 거야. 그래갖고 다시 돌아갔어요. 문을 잡아당기는데 안 열려요.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와, 소름 계속 돋네.
그래갖고 저 중간 문으로 다시 갔어요. 그럼 이 문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건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마당 정면으로 보이는 문으로 들어갔다는 걸. 내가 착각할 수 있어. 그래. 그래갖고 중간 문으로 가서 중간 문을 열어봤는데, 안 열려요. 네. 그래서 부엌, 마루 문으로 갔죠. 네. 마루 문으로 가니까 거기는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그 문은 완전히 폐쇄된 거예요. 모든 문이 폐쇄된 거예요, 사실은. 우와. 시골은 가면은 동그란 쇠고리가 있어갖고 딱 안에서 네. 그 고리에다 딱 올리고 숟가락 딱 꽂고 옛날에 다 그런 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서 그렇게 다 잠그고 마지막에 나오는 문에서 자물쇠로 잠근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이 너무 오래된 빈 집이라 그 자물쇠도 녹이 슬어서 손도 못 대진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이 집에서 제가 이제 겪으면서 제가 만약에 공포에 떨고 그 귀신을 건넸다면 뭔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뭐 동요도 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뭐 그랬으니까 아마 뭐 저한테 해코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신발에도 없으면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뭐 신발이 없어도 가고 그 다음날 또 찾아러 왔으니까. 그러면 그 맥주는요? 네. 맥주 들고 왔다며요, 두 병. 두 병을 마셨어요. 근데 네. 문이 다 잠겼으니까 확인이 안 됐죠. 아. 우와. 확인이 안 됐죠. 근데 와이프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렇게 바깥에서 잤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못 들어갔겠지, 이러면서. 예. 네. 네. 어디가 딴 데서 잤겠지. 네. 자,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럼 내 옷을 봐라. 네. 내가 비를 맞고 어디서 굴렀으면은, 거기서 잤다면은, 흙에서 땅에 잤다면은, 이 옷이 이렇게 멀쩡해? 네. 흙구덩이라도 됐겠지. 네. 응? 근데 와이프도 보니까 제 옷이 깔끔하거든. 네. 깔끔하고, 뭐, 흠잡을 데 없는 내가 그들 하니까, 그때서 와이프가, 제 말을 잘 좀 믿더라고요. 그 들어간 흔적과 나온 흔적.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치르고 이제 올라왔죠. 와. 상을 치르고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예. 네. 제가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사하면서 집을 단독주택에 이제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 사는데, 저는 2층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집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별 일이 없었어요. 별 일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도 가위에 자꾸 눌리고, 아, 저만 가위에 눌렸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 가위가 눌리는 게, 가위란 걸 알아야 되는데, 가위가 아니에요. 이건 네. 가위야. 스스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안을 하는 거죠. 이거 가위야. 실제로 이거 보는 거 아니야. 가위야. 이렇게 이제, 계속 넘겼어요. 네. 가위라고. 근데 저는 가위를 눌리면 똑같은 걸 반복해서 푸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은. 네.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제 그때는 우리 첫애가, 지금은 애가 셋이지만 그때는 첫애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그 아들하고, 아무래도 이거 잔털이가 안 좋다. 거실로 옮겨서 자자. 이제 와이프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그 방에서 자는 거라. 그래서 거실로 옮겼어요. 거실에서 자면 괜찮겠지 하고, 새 식구가 거실로 옮겨서 자. 근데 옮기나 마나더라고요. 네. 잠자리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거실에서 자는데 벽에서 그 수많은 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빛이 빛난다고요? 네. 차 근데 저 멀리서 작은 빛들이 네. 저 멀리서 저게 뭐지? 아무리 자세히 보려도 뭐니까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네.
자세히 볼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그나마 그때 확실하게 어느 정도 본 거예요. 네. 또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어제 내가 잠을, 꿈을, 가위에 눌린 것 같은데, 뭔가를 봤다. 근데, 뭔가 반짝반짝 하는데 벽에 있다. 벽에, 저 벽에 있다. 와이프도 믿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또 잤죠. 네. 또 자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게 가위인지 현실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가위가 아닌 거예요. 뭐가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 반짝반짝 하는 게 뭔가 했더니, 해질녘에 강에 가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해갖고, 물이 찰랑찰랑 그럴 때, 그 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반짝 그런 거 있죠. 네네. 자세히 보니까, 그게 물이더라고요, 물. 물이요? 물, 예,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 하면서, 그게 이제 약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찰랑찰랑 하는 게. 예. 근데 그 강 가운데 조그만 점이 있어요. 조그만 점이. 점이요? 근데, 예. 네. 근데 그 점이 뭘까 해갖고 계속 궁금해서 집중해서 봤어요. 저 점이 뭘까? 네. 근데 그 점이 조그만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이. 네. 이게 커지니까 볼 수 있겠다. 이제 기대했죠, 이제. 네. 며칠 동안 똑같은 가위에 눌렸으니까. 네. 이제 이걸 볼 수 있겠다. 뭔가, 볼 수 있겠다. 그 점이 점점 커지는데, 점이 커지는 순간, 어느 정도 커져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순간, 내가 너무 놀래갖고,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점이 뭐냐 하면은, 점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물 속에서 네. 사람 머리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조금 올라갔으니까 점으로 보였던 거예요. 와. 사람 머리가 점점 올라오니까 저한테는 눈에 보이게 커져 보인 거고. 근데 그 자세히 보려고 봤죠. 이제 얼굴이 보여요, 이제. 사람 얼굴이 거의 올라왔어요. 목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네. 근데 머리카락이 쳐져서 얼굴을 덮고 있으니까 얼굴은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깨웠죠. 네. 이건 내가 가위로 눌렀는지 제가 먼저 확인했어요, 그 전에. 네. 근데 내 몸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그래서 와이프를 깨웠어요. 근데 아기가 하나 있대요, 그때 당시에. 아기가 중간에 있고 와이프가 옆에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내가 저기서 눈을 떼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와이프를 깨웠어요. 야, 마누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저거 좀 봐. 야, 저거 좀 봐. 야, 이거 내가 보면 내 혼자 보는 거 아니지. 저거, 지금 보여, 자기 보여, 저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눈안 뗐어요. 거의 귀신 안 뗐어요. 예. 눈안 떼고 계속 쳐다보면서 와이프를 깨웠어요. 네. 근데 와이프가 나는 공포에 무서워서 그걸 보라는데 와이프는 일어나갖고 보라는 곳은 안 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냥 눕는 거예요 그냥. 아, 이 사람이 잠길이 나서 모르라서 그러니까 마누라 일어나보라니까 저거 좀 봐. 그랬죠. 그때서 와이프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하고 말을 했어요. 야 저거 안 보여? 그 사이에 내가 제가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네. 와이프를 봤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 아까 보는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옆눈으로 봤죠. 예. 저는 저기를 정면을 직시하고 있었고 예.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옆에서 일어났던 게 와이프가 아니고 예. 우리 와이프는 머리가 파마예요. 긴 머리 파마. 예. 예. 옆에서 일어났던 건 내가 보고 있던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 머리 올라가? 긴 머리에. 예. 그 여자가 나를 돌아보고 나는 와이프가 아무리 이렇게 옆을 이렇게 정면을 봐도 옆이 다 보이거든요. 웬만해서 사람들 옆이 다 보여요. 네. 보이는데 완벽하게는 안 보여도 어렴풋이 보여요. 네. 근데 나는 와이프 당연히 옆에 와이프가 자고 있으니까 일어난 게 와이프라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다시 눕고 와이프가 일어나니까
그 모습이 틀린 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우리 와이프 아니네? 아까 그 있다? 네. 그래갖고 와이프, 아, 자기 왜, 아까 조금 전에 일어났다가 왜 다시 누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기 깬 적도 없고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사람은 자다 일어나면 뒤척이면서 일어나요. 네. 근데 이 여자는 그냥 고든 자세로 그대로 일어나서 나를, 고개 돌려서 나를 보고 그대로 일자로 누웠어. 이거 진짜 뭐, 영화 같은 얘기지만은, 꿈은 네. 꿈 같은 얘기지만, 현실적, 일어났고. 진짜 싫어하다. 오. 와이프가 거실에서 도저히 못 자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다시 방으로 옮겼어요. 예. 다시 방으로 옮겼는데, 이후에 얼마 전 있다가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방에서 자기가 뭔가를 봤다. 예. 뭔가를 봤는데 형체를 잘 모르겠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크게 대수롭게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와이프는 그게 이제 약간 공포스럽단다 봐요. 근데 어느 날 자는데 약간 무서워하니까. 네. 잘 때 이제 먼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이제 자고 그랬고. 근데 자는데 발버둥을 막 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발 밑에, 발 밑에, 발 밑에. 오. 발 밑에, 발 밑에, 발 밑에.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이제 제가 뻘떡 나서 와이퍼 발 밑에 누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응. 근데 아무도 없어요. 응. 그래갖고 일어나봐. 왜 그래? 그랬더니 누군가 앉아있어. 남자야. 누군가 앉아있어. 막... 남자야. 예. 지금도 그런 런닝을 입고 있지만은 옛날에 시골 나이 먹은 사람들 농사 일할 때 하얀 런닝, 반팔 런닝을 다 입고 있었어요. 네. 예. 런닝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반팔 런닝. 그 앉아서 자는 식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반대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우리 와이프가 그 몇 번을 보다가 저한테 이제 약간은 얘기했는데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다가 그날 확실하게 보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남자야, 하얀 런닝을 입고 있어. 남자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잤죠. 그래갖고 며칠 후에 또 와이프가 똑같은 걸 겪고 이불을 덮고 벗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와 있어.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남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바로 연결돼서, 이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한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방에서 다시 나와서 거실로 가. 거실로 와서 자는데, 집안에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지구를 갔다 온 이후로. 네. 아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어리다 그 집에서 장난치다가 턱을 부딪혔는데 혀가 반이 잘리는 일도 벌어져갖고 그 어린 나이 아기가 혀가 반이 잘렸어요. 그래갖고 수술도 크게 했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애는 매주마다 제가 집에 가요. 바로 옆에 네네. 안성이라서 네. 평택하고 안성은 굉장히 가까워요. 매주마다 가기 때문에 항상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은 제 혼자 있어요. 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동생들이 놀러오고 저랑 술도 한잔하고 하는데 그 동네에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있어요. 네.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뭐 굉장히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자주 와서 놀다 가고 이래요. 저도 그 집에 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네. 근데 하루는 청주에서 동생이 놀러 온 거예요. 네. 동생이 놀러와서 와라 했는데 제가 잠깐 일이 있어갖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 만나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청주에 있는 동생이 네. 집에 먼저 와 있었죠. 그 집에 네. 먼저 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이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네. 형 얼마나 걸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아 조금 더 저 한 시간만 기다려 그랬더니 전화 끊었어요. 네. 이제 혼자 텔레 보고 있어 그랬죠. 근데 얘가
귀신을 본 게 아니라 누군가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네. 어? 문을 열어줄 수가 없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나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아니 자꾸 형 이름 부르면서 찾는데 열어줘? 그러는 거예요. 어, 일단 열어봐.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야 전화 바꿔봐 그랬죠. 그래갖고 누구냐 그랬더니 예 누구야? 어, 저 누구예요 형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야 그 청주에 어, 동생도 있고 너 왔으니까 같이 어, 얘기하고 잠깐 있어. 금방 갈 거니까. 그랬죠. 그리고 한 30분 있었어요. 30분 있는데 청주에 온 청주에서 온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아무 말 안 해요. 누구야? 여보세요? 누구야? 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소리가 들리는데 부실끄는 소리를 들리는데 약간 투닥투닥 그런 소리 들리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한 10분 있으니까 청주에 있는 동생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전화 받았어요. 아무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말이 쪽 사람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청주에 있는 동생이. 그런데 전화는 그 제가 듣고 있었죠.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제발 살려주세요. 응. 이렇게 손 모아서 빌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럼 야 걔 이름이 있는데 네, 돌비라고 할게요. 네. 야 돌비야 왜 그래? 야 돌비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근데 나는 전화기에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는데 걔는 멀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면 전화기 멀리서 하는 얘기 있죠. 감 알잖아요. 전화기는 어디 있고 그 얘기하는 소리. 거리가 느껴지죠. 살려주세요. 네,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손 빌 테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 이거 무슨 일 있다 해갖고 자세히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동생이 그 청주에 보는 동 어 청주에서 온 동생을 처음 보는 사이인데 네.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는 그 청주에 있는 동생은 옛날에 그 핸드폰에 샌드란 기능이 있어요. 샌드. 네. 조금 전에 통화한 사람 바로 누르면 샌드만 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 112는 신고를 못하고 네. 샌드를 눌러서 저한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식을. 네.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네. 그래갖고 그 동생이 그 착한 동생이 저희 집에 있는 칼을 들고 그 동생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걔는 빌고 있고 무릎 꿇고 이렇게 묶고 빌고 손 빌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 칼 내려오는 사람 막 이러고 이런 얘기가 딱 이제 전화기에 들리는 거예요. 네, 생중계해 주는 거네요 일부러. 네. 네. 나보고 오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하던 대하고 뭐고 그 차를 박차고 바로 집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뭐 차 몰고 뭐 순식간에 온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정신 뭐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문을 딱 여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소리 질렀죠. 그 동생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동생 그거는 뭐 온갖 욕을 하면서 인류라고 막 욕을 했어요. 죽여버린다고 막 네. 온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칼 들고 있는 동생이 문을 열더라고요. 보니까 칼을 들고 있어요. 그 과도 있죠. 네.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보더니 얘가 그때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막 엄청나게 욕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새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새끼야. 온갖 미쳤냐고? 욕을 한 것 같아요. 어. 네. 네. 근데 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칼을 뺐었죠. 칼을 뺐고 부엌에 갖다 놓고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이 동생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칼을 든 동생은. 그래서 이제 청주에 있는 동생한테 물어봤죠. 아, 어떻게 된 거냐. 집에 왔는데 문을 열어주고 전화통 아까 통화하고 난 뒤에 둘이 앉아서 그냥 뭐 편하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동생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여기 왜 왔냐? 네가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묻더래요. 네. 그래서 이 청주에 있는 동생은 그냥 편하게 형이니까. 아니, 형 보려고, 형님 보려고, 오랜만에 형님 보려고 인천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오냐고, 여기를. 네. 어? 여기로 오지 말고, 너는 여기 오지 마. 돌아가. 근데 청주에 있는 동생은 얘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간섭을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동생은 오지 말하면 오지 말지 네가 왜 자꾸 오지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바드를 들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둘 다 지인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신 나갔던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가라. 네, 네. 가서 자고 형이 내일 갈 테니까 내일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 청주에 있는 동생하고 얘기를 했죠. 112 신고하고 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은 뺏을 것 같고. 네. 그 사람이 그 뭐 한 얘기라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집에 왜 와? 네. 네가 여길 왜 와? 이 얘기밖에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놀러 왔다니까 하라고 자꾸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네. 내가 있을 테니까 너는 가. 내가 있을 테니까 너는 가. 근데 이 청주에 있는 동생이 그런 말 듣고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쟤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나도 이거 형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뭐에 씌었는지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가니까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얘는 구조해달라고 나를 샌들을 눌러서 그 나를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청주 있는 동생은 내려보내고 집에서 같이 자고 네. 같이 사과를 하고 내려보내고 그 다음날 그 동생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 그 어제 그 협박했던 동생을 네네네. 찾아가서 너 어제 왜 그랬어? 당신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동생이 평상시에 뭐 불량하다든가 이러면 좀 이해가 가요. 네. 불량기도 없고 참 착한 애예요. 우리 집에 와서 와이프가 밥 좀 밥도 먹고 형수님 잘 먹고 가요 하고 이런 애예요. 네.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와서 갑자기 뭐에 뭐 진짜 빙의된 것처럼 그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러고 낯선 자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지가 그 자리에 텃세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가 기억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아니 형 찾아간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네. 형 찾아간 것까지 기억나는데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집에 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형이 와서 문 두들길 때 그 문 막 쾅쾅 차고 막 그 두들 때 자기가 정신이 돌아왔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자기가 뭔 짓을 한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서 느꼈어요. 이 집에서 살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오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했죠. 이사를 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현상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데. 네. 지금까지는 뭐 큰 별일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약간 겁은 없어요. 네. 겁은 없고 귀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담이 세다 보니까 그 어릴 때 8살, 10살 때도 혼자서 그 묘지 지나서 농길 깨구리 오는데 혼자서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귀신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이 헛개비를 받겠지. 뭐 헛개비는 잠시 보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저는 잠시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도 한참 했고 그 사람까지 따라갔고 그 뒤를 따라갔고 그 사람과 방에까지 가서 그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갔다가 안주까지 뭐 술상도 차려왔고 네. 사라지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다시 왔고 그 이후로는 제가 확실하게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있다는 건 존재는 믿지만은
뭐 저는 아직까지도 겁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당구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80평인데, 지금도 수시로 여기서 자요. 한 달에 당구장. 반은 여기서 자요, 혼자서. 예. 예. 집이 가까운데 또 집에서 안 자고, 예. 당구장 늦게 끝나고 술 한잔 먹고 이러면 늦게까지 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예. 그래서 좋은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많이 했어요. 저주라 할까요? 예. 나쁜 사람한테 저주를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말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쵸. 여러 사람이 다쳐서 너무 후회스럽고. 근데 지금도 남자나 여자나 얼굴을 보면 팔자가 사나운지 안 사나운지 약간 보여요. 저 여자는 팔자가 사나운지. 근데 명도 약간 봐요. 걔는 얼마 못 살 거야.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그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은 몇 번 있어요. 네. 근데 맞아떨어져. 근데 최근에는 당구장에 놀러 오는 친구예요. 네. 제 친구이자 내 친구의 또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에 명이 짧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53이거든요. 원래 저하고 동갑이라. 네? 53. 53? 네. 예. 네. 근데 작년에 죽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작년 전부터 내가 예언했죠. 얘는 내 그 친한 친구한테 우리가 당구 치고 이렇게 같은 친구인데 쟤는 분명히 명이 짧아. 얼마 못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내가 누차 했어요. 네. 누차 했는데 이 친구를 안 지가 2년이 채 안 돼요. 네. 근데 2년이 채 안 되는데 걔를 볼 때 내가 그걸 느꼈어요.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야. 했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지난겨울에 죽었어요. 지난겨울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이거는 내부에 찾아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내가 인터뷰 하기 전에 그게 혹시나 있을까 해갖고 뉴스에 크게 나왔으니까 네이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뭐 찾아보냐면은 평택 스토커 차의 불. 이것만 두들겨도 평택 스토커 차의 불. 예, 요거 하면은 50대 남성이 차에 있는 모닝 작은 소형 차에 빨려를 붓고 그 여자를 죽이고 다리에 가서 자살을 해요. 그 사건이 아직도 보니까 몇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비디오 먹어도 있고 SBS도 있고 기남 지금 뉴스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아직 네이버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랑 매일 술 먹고 같이 놀고 이런 친구예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내가 이 친구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요. 그냥 얘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네. 근데 여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멀쩡한 친구예요. 내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런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 팔자 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전에도 내가 누군가, 쟤는 오래 못 살 거야 했더니, 그 사람도, 소식이 들리게, 그 사람도 시연이 살짝 넘었죠. 이제 살짝 넘었죠. 네. 그 사람도, 죽었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에요, 그게. 우리 집에서 오는 손님인데,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부 전에 한 얘기는, 내가 그 친구한테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알고 있어요. 이야. 이 친구가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쟤는 오래 못 살아. 두고 봐. 쟤는 절대 오래 못 살아. 근데 이 친구가 물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지만은,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살을 했지만은 자살을 했든 아니든 늙어서 죽은 거 아니고 어쨌든 명이 그렇게 보였어요. 네. 제가 약간 그런 거 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내가 보면은 아 쟤는 파자가 상하고 그러면 여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그 나중에 뒷배경을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자 어쨌든 지금 실제 본인이 겪으셨던 거랑 뭐 이제 뭐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 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아 근데 소름 돋게 정말 잘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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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혹시 그 다른 뭐 이야기나 이런 거 겪으신 것도 있나요? 제가 뭐 기억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거의 선명하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아서 오래돼가서 선명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제가 기억나게 되면은 돌비님한테 톡을 드릴게요. 네, 또 한번 여러 가지 일은 있는데.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